자, 오늘 부활절 말씀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선 밖에 선 사람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4장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한 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부활절과 연결되는가? 선 밖에 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래 이번 부활절 예배 때는 제가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나는 선이 있어. 내 삶의 위치가 있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일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의 가장 큰 메시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동안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읽으며 저녁 때마다 라이브 톡 방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정해진 시간에 늘 들어가야 되고 10분 단위로 여러분들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을 지키고 여러분들과 라이브 톡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고속도로를 지나오다가 집에 도착하지 못해서 차 안에서 여러분들과 라이브 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운전을 맡기고 저는 차 안에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이어폰인데, 그 이어폰에 그 이어팁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거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차 안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일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저를 도와주는 목사님에게, 아,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걸 내가 잊어버려서 이걸 좀 찾든지 아니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케이스에 드는 걸 주면서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 케이스 안에 떨어져 있지 않을까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바보야? 그것도 안 찾아보고 얘기하겠어? 그래, 한번 좀 찾아봐요. 그랬더니 한참을 찾다가 제 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어팁 찾았습니다. 어디서? 그 케이스 안에 있던데요. 제가 바보더라고요. 제가 바본 줄 알아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확신이 종종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 확신과 내 지식은 어쩌면 우리를 가장 우리의 한계를 짓는 것들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확신과 지식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 모두에게는 선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번 3일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4.15 총선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에 서서 우리의 입장에 서서 누군가를 뽑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선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아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이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을 보니 진짜 그들의 선이 뚜렷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당시 로마에 이렇게 붙어서 살았던 세리였던 마태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 시몬 베드로는 칼을 들고 로마와 싸웠던 사람, 너무나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함께 부르셨어요. 만일 그들이 그들의 견해대로 남아있었다면 그들은 파벌을 짓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의 믿음,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민족에게 저는 소망이 된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사옥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갈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좌담을 하는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중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어요.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셨던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극단적인 보수적인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극단적인 자유주의적인 모습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던 책이 있어요. 마이클 야코넬리의 뒤죽박죽 영성. 예수님은 참 일관성 없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정의를 해결하고 하려고 이 땅 위에 오셨던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엎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오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선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선에 서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요즘 그런 요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표명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환호를 받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들이 안고 있는 갈등에 대한 문제죠. 제가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의 선을 뛰어넘어서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좌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 선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선이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왜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 라고 내 선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순간 그 선이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도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선 밖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우리의 선에 서면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 안에 갇혀있던 분이 아니라 선 밖에 서서 우리 모두를 보셨던 분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읽었던 아주 인상적인 책이 있습니다. 스캇 솔지의 선 밖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도 이 책에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책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현재 세상에 기여한 크리스찬들은 다음 세상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회심시킨 사람들, 중세를 발전시킨 사람들, 노예 무역을 폐지시킨 영국의 전도자들, 이들 모두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 땅이 이 땅을 변화시켰던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이었던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위대한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선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선에 서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계속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선 안에 가두어 놓았으나 그 죽음의 선을 뛰어넘었던 역사, 그것이 부활이요, 부활의 역사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선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선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산다고 하는 것,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두어 놓았던 이 한계들을 우리들이 뛰어넘는 것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상처가
사명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상처는 무엇인가요? 상처는 우리를 계속 가두어 놓아요.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가두어 놓은 우리의 상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죠? 자,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이후 이제 28장까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속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이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오지 마세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잡히게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함부로 사도 바울을 대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정식 재판을 받게 하려고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데려갑니다. 근데 바로 그 장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의 죄가 뭐냐, 사도 바울을 기소할 때 했던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 읽었으니 또 다 잊어버리셨죠? 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고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제가 성경을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유명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다윗이 재판정에 서서, 재판장 앞에 서서, 총독 앞에 서서 결박된 채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선 아내 갇힌 사도 바울이라고 부제를 달았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결박했어요. 너는 이제 재판을 받고 너는 이제 로마로 후송돼서 죽을 수도 있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선 안에 가두었으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선 안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신들이 나를 결박해 놓았으나 이 선이 나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선이 있어요. 내가 한계를 지은 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선도 있어요. 내가 만들든 상대방이 만들었던 우리들을 제한된 것에 가두려고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선을 뛰어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누군가 우리를 가다 놓았어도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이 되고 우리가 갇혔던 상처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선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돼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나를 가두어 놓았는가? 무엇이 나의 한계이고 나의 상처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가 선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기로 시작할 때 그에게 선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과거의 경력과 경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누군가 만들어놨던 그를 한계 짓는 선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더 이상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그를 가두어놨던 모든 환경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갇히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하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그가 생각했던 그의 인생이 아니라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주님을 가슴 속에 모시고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사명자로서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열정. 전 그렇게 살다 죽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열정적으로 가슴이 뛰는 인생을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열정. 그 enthusiasm이라고 하는 그 열정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에 보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in 안에 Deus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정이다.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사람 신들린 것 같아. 어떤 사람을 보면 신들린 것 같아. 정말 정신없이 무언가 사로잡힌 사람 같은 사람, 신들린 것 같아. 이게 enthusiasm, 열정이더라고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들에게 생겨지는 그 열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은 우리를 가두지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의 뛰는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을 기소하던 제사장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자, 코로나19로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어쩜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요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코로나19 같은 자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확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염병. 옛날 성경에는 여기에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기억하세요? 염병과 같은 자라. 염병에 걸린 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전염병의 특징이 뭘까요? 전염병은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 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이 퍼져나가서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 퍼져나가는 병이 전염병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나의 의지, 너의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특징? 전염병에 걸리는 순간 그것을 퍼뜨린 사람이나 그 병에 걸린 사람이나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고 그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인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다, 그를 바라보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장 두려운 말이 뭐예요? 확진자 아니에요? 우리가 확진자 피하려고 확진자 되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40%가 확진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일 두려운 말 가운데, 왜? 확진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나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로 인하여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저를 전염병 같은 자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는 곳에 바이러스처럼, 그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이 그를 두려워했다. 사도 바울은 선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 선을 뛰어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두려워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니 저에게 그런 도전과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싶어요. 우리들이 믿는 복음,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이 복음이 내 자식에게 전해지고 내 자식이 이 복음 믿어야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될 수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저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전염병을 옮기는 자들처럼 우리들의 선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 몇 년 전에 제가 보았던 그런 뉴스였는데 신천지였던 것 같아요. 막 부모들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자식들을 좀 꺼내 오려고 막 피켓을 들고 막 시위를 하고 우리 자식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였어요.
그때 건물 안에 있던 젊은이들이 그 부모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엄마 아빠는 믿는 대로 살지 않죠. 적어도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단에 빠져있던 자식들이 우리 부모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당신의 믿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확신대로 살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선들을 뛰어넘지 못해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지어놓은 그 한계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을 뛰어넘는 일들인데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들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은 필연적으로 우리 애들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을 넘어서 선을 넘어서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선을 넘는 자, 그것이 연병에 걸린 자, 사도 바울의 모습.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교인들과 함께 이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였는데 우리 연병에 걸린 자로 살아갑시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굉장히 나쁜 의미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일지 모르지만 세상이 두려워하는 우리의 선을 뛰어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전 이 문장을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랑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일 수 있다. 우리들이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내 사랑을 강요하죠. 나는 절대로 이 선은 넘어갈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 그것도 굉장히 열정이 있지만 이것은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라고, 사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랑, 우리들의 이기적인 것을 뛰어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사명, 우리들에게서 열정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포지셔닝,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부활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요즘 어떤 그 경영 차원에서 이렇게 언어를, 용어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포지셔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우리들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가. 지난주 주일이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몇몇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 분당에서 가까운 맹산을 올라갔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 맹산이 굉장히 맹한 산인지 알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꽤 힘든 산입니다. 사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산을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끝나고 내려가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저녁을 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먹고 싶은 걸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초 시간을 줄 테니 무조건 먹고 싶은 거 하나씩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 달라요. 먹고 싶은 게 뭘 선택해야 돼요. 제가 최종적으로 제 아내에게 물으면서 다 이야기하기로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어떤 사모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내가 가는 식당은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식당이다.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나쁜 사람인가요? 이 나이에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누구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포지셔닝이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나는 어떤 결정을 하겠다, 그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선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선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없을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지식과 내 한계와 내 이기적인 사랑과 내 생각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선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이번 부활절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한 찬양을 매일 부르게 하신 거였어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1943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혐의에 걸려서 잡혀가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전쟁이 끝나기 두 달 전, 독일이 패망하기 두 달 전에 교수형에 처해서 죽습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교회는 그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그 버스에 희생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만 신경을 쓰지 그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그 운전사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는 직접적으로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디트리 보네퍼는 그게 아니라고 복음에 서서 끝까지 그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전 선한 능력으로, 어쩌면 그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약혼자와 가족에게 이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시를 쓰고 그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교수형에 처해서 죽습니다. 저는 디트리 보네퍼의 시를 바라보며 선한 능력으로, 뭘까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의 선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제한들 가운데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 우리는 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을 뛰어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특권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의 선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삶,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